안녕하세요. 김치맹이 미아유입니다. 오늘은요, 고등어조림 좀 해보려고요. 고등어 한 마리 여기에다가 맛술하고 생강즙하고 식초가 반 스푼 정도 들어갔어요. 밑간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물을 조금 따라버리고요. 자, 여기에 집간장을 썼고요. 된장 반 스푼 정도, 그 다음에 고추장 한 스푼, 고춧가루, 마늘 한 스푼 다 이렇게 섞어주고요. 여기에다가 고등어 이렇게 좀 버무려 놓으세요. 냄비에다가 한 반 포기 정도 돼요. 육수를 부어주세요. 여기 들기름 한 스푼하고 포도씨오 한 스푼이에요. 김치를 먼저 끓이세요. 고등어를 좀 올려주세요. 청양고추, 홍고추하고 대파도 올려주세요.